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건폐율의 상한. 아,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죠. 예. 그 이따만한 표 외워야 되는 그 문제잖아요. 예. 이 문제의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은 어느 지역의 건폐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보기에 나오고 맞는 거 골라라. 뭐 이런 게 제일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요 시험 문제, 요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문제 한번 볼까요? 건폐율의 상한이 가장 높은 용도 지역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개의 용도 지역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를 어떤 게 가장 건폐율 상한이 높을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상업 지역, 주거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이 있어요. 이 중에 건폐율이 제일 높은 거죠. 건폐율 부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제일 넓은 거, 바닥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할 수 있게 허가가 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상업 지역이겠어요? 주거 지역이겠어요? 관리 계획 관리 지역이겠어요? 농림 지역이겠어요? 건폐율 제일 높은 거 어디겠어요? 건물 제일 많이 지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런 뜻이죠. 건물 넓게, 크게, 높게 지어야 할 곳. 무슨 지역입니까? 바로 상업 지역이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들은 사실 뭐 상업 지역은 80% 이하고 3종은 50, 계획 관리 40, 농림 20이거든요. 이거 숫자들을 모르더라도 이건 상업 지역 바로 1번을 고를 수가 있죠. 즉 농림의 상업으로 갈수록 건폐율 상한이 높아지는 건 어떤 상식이니까. 그죠? 네. 상업 지역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죠? 네. 최대한 건폐율 높게 지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답이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돼요. 이건 생각보다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수 있는 문제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표 같은 것도 숫자들은 자주 나오는 숫자들은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개념적으로 상업 지역이 훨씬 건폐율 상한이 높고 농림으로 갈수록 건폐율이 낮다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 용도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나타내는 그 표거든요. 이거요. 요 숫자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 느낌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요런 요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요런 것들은 20% 이하라고, 그리고 50 이상 80 이하 이렇게 여기 제일 낮은 거니까 요 그런 숫자들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것 같고, 상업 지역들도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업 지역은 90, 80, 80, 70이고 요거 건폐율, 그다음에 용적률이 400에서 1500부터 200에서 900. 요 숫자들 정도는 좀 외워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이제 기사시험 문제집 있죠? 문제집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나와 있는 그 챕터에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좀 익숙해지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표를 통으로 외우시면 뭐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렵다 싶으시면 문제를 많이 푸셔가지고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상한선들 있잖아요. 이거. 요런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해놓으시고 좀 알고 계시면 꽤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